그런가 하면 북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추석단 맨 앞줄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명실상부한 권력 실세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는 의미인데 이 행사에서 김정은은 다시 한번 북한의 핵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동당 최말단 조직인 당세포 대회가 5년 만에 개최됐습니다. 김정은이 박수와 환성 속에 추석단 가운데로 들어섭니다. 김정은에서 오른편 다섯 번째 자리에 여동생 김여정이 앉아 있습니다. 그동안 뒤에 서서 수행했던 것과 달리 추석단 전면에 나선 겁니다.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이기 때문에 최근의 위상 등 앞으로 그 동향 등에 대해서 유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인자로 불리는 최룡해 등과 비슷한 위치에 앉았다는 점에서 과거 김정일의 여동생인 김경희의 역할을 맡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두혈통이라는 소위 혈족 정치를 담보하고 지속시켜 나가는 그런 실질적인 변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대회 개최사에서 핵 무력 과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실제적인 핵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전략 국가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실체를 이 세상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일 유엔 안보리에서 새 대북 제재안이 의결되더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